고종 황제 어제발 일성지화도 능소 만경지신하고 반구비연도 오손평생지덕이람. 진피일루나 상사징여지노허구 일식삼손이나 매념농부지고하람. 후탐투손이면 총무 십제 안강이요, 적선주니이면 비료영화후예니라. 보견선경은 타인적행이 생이요, 입성초범은 진시진실이 득이니라. 고종황제 어제왈 고종황제가 말하기를 일성지화도 능소 만경지 신하고, 이 성자는 별성자니까 우리 불똥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불똥이라도 불씨라도 능히 만경의 신을 태울 수 있고, 이 경자는 원래 이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평 두 평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한 고랑 두 고랑 이런 거 있죠. 만경이라는 건 뭡니까? 많이 쌓아놓은 장작더미를 다 불질러서 태울 수 있고, 반구비연도 오손 평생지 덕이라. 우리 한마디 반마디 그러지요? 반마디가 반구예요. 그래서 이런 반구 그런 말 쓰지요. 그러니까 반마디의 말이라도 비언, 잘못된 말은, 그러니까 반마디라도 잘못되는 그런 말은, 잘못하는 말은 오손 평생지 덕이라. 평생토록 쌓아놨던 그런 덕을 덜어내는 오점이 될 수 있더라. 신피일루나 상사 직녀진호하고, 이건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입장이죠. 천자 같은 입장에 꼭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피일루, 루자는 실오라기 루자입니다. 왜 우리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뭐 그런 말 하지요? 그것처럼 일루가 그런 뜻이에요. 한 가닥의 이 비단 실이라도 그걸 입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찮은 옷을 입더라 하더라도, 상사 직녀진호하고 항상 직녀의 수고로 왔던 것을 이번 전먹는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그렇지요. 그 뭐 남무 십제 안강이요. 이 굿자는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탐내고 투손 질투하고 남의 거를 덜어낸다면, 끝끝내 십제 할 때 제자는 이게 해제자입니다. 10년 그런 뜻과 같은 뜻이에요. 마침내 10년토록 안강, 편안함이 없을 것이고, 10년이라는 말은 동양에서의 숫자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적선 존인이면 선을 쌓고, 인, 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보존한다면 필요 영화 후예니라. 반드시 영화로운 후예들이 있을 것이다. 이 옛자는 원래 옷의 옆에 밑에 있지요. 그래서 원래 옛자는 옷 끝자락이란 뜻입니다. 옷자락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옷을 입으면 옷 끝자락은 뭡니까? 네, 후손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후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복연 선경은, 복이라는 것은 선경, 이 선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을 쌓아서 나오는 경사지요. 거기로부터 연관되는 거니까 복이라는 것은 착한 것, 선한 것이 쌓이고 쌓인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타인 척행이 생이요. 다
그 행실, 선행을 쌓고 쌓아서 많이 모아진 데서 나오는 것이고, 입성초범은 입성초범할 때 성자는 성인이지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냥 안 들어가지죠. 초범. 범상한 사람들의 경지를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진시, 진실이 득이니라. 이것은 다 진실, 참된 것이, 참된 것이 쌓아지고 쌓아져서 그 경지에 갈 수 있게 된다.